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가 전쟁의 두려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과 바다 땅 어디에서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들 덕분이잖아.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부 20만 명과 병사 30만 명을 모집해서 군사력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로 입대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 통계청에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한 여성이 평생 낳겠다고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고 출생아가 27만 명도 안 된다는 수치를 발표했어. 이 중 남자아이는 대략 13만 명인데, 이 말은 이때 태어난 남자아이가 만 19세가 되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될 2040년에는 병역 의무자가 1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군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군 인력 확대, 군장비 첨단화를 통해 인공지능의 일부 노동을 대체하고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2040년에는 만 19세가 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간다고 해도 사실 사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군인의 수를 채울 수는 없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안보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게 돼서 지금부터라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해. 근데 다들 오늘이 제74주년 국군의 날인 거 알고 있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군인분들께 감사한 마음